반갑습니다. 이 코스를 아마 선택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이런 강의, 사실 공사보험에 대한 강의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관리와 관계없는 엔지니어라도 조금이라도 알아두시면 나중에 어떤 PM을 하신다든지 소장님을 하신다든지 이럴 때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제가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은 이제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공사보험 실무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살펴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크게 네 개의 장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장은 이제 워밍업 단계로서 이제 보험이 어떤 리스크 매니지먼트 분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보험 시장에서 어떤 특정한 리스크가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보험 조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본적인 계약의 기본적인 원리를 어느 정도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서는 이 건설공사 계약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시공이나 건설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위험, 그리고 제3자 배상 책임에 노출될 수 있는 이런 위험,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건설공사 보험과 제3자 배상 책임 보험, 그리고 약간은 특수한 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직 배상 책임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장에서 FIDIC 계약서의 보험 관련 조항. 굳이 보험과 관련된 조항은 몇 개 안 되지만 보험과 관련돼서 꼭 알아두셔야 될 그런 조항들을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소위 All Risk 타입의 소위 보험 증권, 그리고 그런 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그리고 이제 보험 계약 체결이 된 다음에 보험자가 보험 계약자에게 발급하는 보험 증권의 구조와 내용,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FIDIC 계약서의 보험 조항을 이해하면은 세계 어디서 사용되는 어떤 계약서라도 보험 조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제 목표로 해서 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대부분 엔지니어시들인가요? 관리자도 계신가요? 계약 관리 이런 거 하시나요? 사업 관리요? 예. 저는 제 경력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 건설회사에서 20몇 년 동안 근무를 했고요. 그 경력 중에서 한 14년 동안을 보험팀에서 국내외 프로젝트의 모든 공사보험 가입, 그리고 크레임이 발생할 때 크레임 처리하고 그러면서 현장을 지원하는 이런 일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JLT라고 되어 있는데요. JLT는 다름이 아니라 자딘 로이드 톰슨의 약자고요. 일종의 보험 컨설팅, 그리고 보험 복독방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자하고 보험 계약자가 원하는 보험을 찾아서, 그리고 가능하면 양질의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 중개업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보험 부동산 중개라는 게 있듯이 일반적으로 계약자들이 자동차 보험은 다 가입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 공사보험은 굉장히 좀 엔지니어링 보험 중에서도 좀 특수한 보험이기 때문에 대부분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이제 당황하기가 쉽고 어떻게 어디서 크레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방향 설정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좀 도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그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그 리스크라게 위험관리론에서 소위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그 분야에서 리스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일단 뭐 리스크는 여러분 다 아시듯이 그 위험이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손해나 사건 또는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을 일단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용어로는 peril이란 단어가 있고 hazard라는 또 단어하고 서로 대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더 정확하게 구별하면은 peril은 어떤 손해의 원인 그리고 hazard는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손해 생길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 이런 것을 이제 hazard라고 통상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리스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아래와 같이 그 뭐 피보험 목적물 자체를 뭐 리스크라고 하기도 하고 손해 발생 가능성 또는 보험에 의해서 담보되는 위험 또는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 사이의 어떤 편차 그리고 어떤 사건의 결과에 대해서 뭐 불확실할 때 이제 리스크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리스크는 위험관리 분야에서는 그 구분을 이제 종류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투기적 위험과 순수 위험만 소개를 했습니다. 이 분류는 소위 그 위험이 투기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는 건데요. 투기적 위험은 쉽게 얘기하면 loss or gain, 그러니까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을 투기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가장 쉬운 예가 도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가는 이런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그 투기적 위험을 만나게 되지만 이런 위험은 결국 어떤 이익 실현 가능성에 대한 보상으로 이런 리스크는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투기적 위험은 이익 실현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 때문에 자발적으로 인수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순수 위험은 그 투기적 위험이 loss or gain이라면 순수 위험은 loss or no loss. 그러니까 손해가 아니면 번전이라는 이런 상황을 이제 순수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위험은 순수 위험뿐입니다. 그래서 투기적 위험은 일반적으로 보험에 의해서 그 보험 담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순수 위험의 특징이라면은 소위 그 대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통계학에서의 그 법칙인데요. 이 관찰하는 어떤 위험 단위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손해는 이론적인 확률에 근접하게 나타난다는 이런 이제 대수의 법칙이 적용 되기가 쉽고 반면에 투기적 위험은 대수의 법칙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처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수 위험은 어떤 전조가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하지만 투기적 위험은 통상 전조가 수반되고 또 일정 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위험은 이제 컨트롤 소위 제어하기 어렵지만 투기적 위험은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차이가 있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떤 보험 증권을 해석을 하고 이 보험 증권에 의해서 부상되는 손해가 어떤 것이냐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위 그 insurable risks, 그러니까 보험에 붙일 수 있는 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험들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 보험증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소개를 드리는데요. 우선 손해를 그 합리적인 예측이 가능할 정도로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자동차 보험이나 생명보험 같은 걸 보시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자들 전체가 하나의 집단이 되겠죠. 어떤 전체가 집단이 손해를 분담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다수의 동질적인 위험 단위가 존재하고, 두 번째는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간, 장소 이런 것들이 손해 같은 것들이 명확하고 또 금전적인 계측이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가치, 센티멘탈한 이런 가치들이 있죠. 이런 것들은 금전적인 계측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소위 그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손해가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해야 된다. 그 발생 가능성이 불확실해야만 그 보험에 의한 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따라서 고의적으로 일으킨 손해, 통상 저희가 이제 보험증권에는 sudden and unforeseen 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씁니다. 안포신.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으킨 손해는 사실은 어느 보험에서나 보상되지 않죠.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서도 자살 담보됩니까? 자살. 고의적으로 일으킨 손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2년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보험 계약을 한 지 2년 정도가 지나면 이 보험 계약자가 비록 어떤 의도적으로 나중에 보험금을 이렇게 취할 목적으로 취했다는 그런 시간이 한 2년 정도면 지날 거다라고 생각해서 2년이 경과한 다음에 소위 그 자살을 하면은 생명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일으킨 손해는 보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고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시간이 지나면 가치는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이 가치의 감소는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죠. 그래서 이런 손해는 보험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그 피보험자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컨트롤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사고가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우발적으로 발생해야 된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보험 목적물의 전부 또는 대다수가 동시에 동일한 위험에 의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그 insurable risks의 한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핵 관련 위험, 원자로의 어떤 사고라든지 원자 폭탄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는 그 거대 재해, 일종의 그 catastrophic los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에서 어느 보험에서든 그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건으로 얘기되는 것이 손해의 빈도. 빈도는 frequency라고 해서 발생하는 횟수, 빈도. 그 다음에 심도는 그 심각한 정도. 그러니까 손해의 강도를 평균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요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보험 어떤 손해 확률을 예측을 할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 계산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보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 요건으로는 이제 보험료는 경제적으로 적정해야 된다. 그리고 공공정책에 위배되지 않아야 된다. 예컨대 형법이나 어떤 공법상의 제재에 따른 분리 또는 마약, 밀수나 어떤 금제품 이런 것들을 보상해 준다는 보험이 있다면은 그거는 공공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인적인 위험이나 재물 위험 또는 배상 책임 위험 같은 것은 이런 인슈어러블 리스크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민영보험사에서 이런 보험은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떤 시장 위험이라든지 생산 위험이라든지 소위 정치적 위험, political risk 같은 것들은 민영보험사가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투기적 위험이고 거대 재해 특히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손해 발생 가능성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이런 위험들은 인슈러블 리스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에서 얘기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이제 간단한 개념만 제가 소개 드리면은 어떤 조직체가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할 텐데 그런 위험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적절한 기법을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는 이런 생산 관리나 재무 관리가 어떤 수익의 극대화를 지향을 한다면 위험 관리로는 이제 손해의 극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위험 관리와 보험 관리의 차이점은 위험 관리는 이제 보험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위험과 그렇지 못한 위험을 함께 같이 다루지만 보험은 결국 보험에서 부부할 수 있는 위험만 다룬다는 의미에서 위험 관리는 이제 보험 관리보다 더 광범위하다. 이제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보험 계약 담당자는 결국 최대 목표가 이미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서 최대의 보장을 받는 것이죠. 최대의 보험을 이제 확보하는 게 중점 두지만 위험 관리에서는 가장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는 데 이제 중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의 일반적 절차는 여기 한 보통 다섯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위험의 확인. 그다음에 그 확인된 위험을 평가해서 그러한 위험의 발생 빈도와 심도를 조사하고 그리고 최대 손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그 결과가 기업이나 개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단계. 그런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처하는 방법을 중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을 통제하는 이제 위험 처리 기법을 선택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게이 위험 통제, 소위 리스크 컨트롤하고 리스크 파이낸싱, 위험 재무의 두 가지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통제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빈도와 심도를 가능하면 줄여서 손해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이제 목표를 두는 게 위험 통제라고 얘기하고 위험 재무 기법은 결국 손해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는 거. 이게 이제 위험 재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중에서 위험 통제에는 뭐 회피와 경감 그리고 위험 재무에는 위험의 어떤 보유와 전가 이런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관리에서 통상 얘기하는 게 손해 빈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는 소위 손해 예방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손해를 심도를 줄이는 것은 손해 경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 처리 기법이 선택이 되면은 위험 관리 프로그램 실행을 하고, 그리고 평가 및 재검토하는 이런 과정을 일반적인 순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다섯 가지 과정이 있다는 이런 순서만 아마 좀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매트릭스라고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쪽에는 어떤 프리퀀시, 빈도를 높은 경우, 그리고 빈도가 낮은 경우, 그리고 이 다른 축에는 빈도가 높은 경우와 또 심도가 낮은 경우와 심도가 높은 경우를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그 위험 처리 기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소위 A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빈도도 높고 한번 발생하면은 심도도 높다라는 그런 위험들은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면 좀 회피하고 싶겠죠? 가능하면 회피를 하고, 물론 이제 보험으로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으면은 좋지만, 사실은 보험회사에서도 이렇게 그 발생하는 빈도도 높고 또 발생하면 심도도 높은 이런 위험들은 보험회사에서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인수를 하더라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결국은 회피하고, 그다음에 만일에 발생하면은 경감하는 조치를 이제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빈도는 높은데 C 그룹의 이런 위험들은 빈도는 높지만 심도가 낮은 경우, 이런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만 발생하는 손해 정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내 리스크로 보유를 하고, 그리고 손해가 발생하면은 이제 경감을 하는 이런 기법을 선택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그룹의 위험, 소위 그 빈도도 낮고, 그 다음에 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심도도 낮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손해 규모가 대수롭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보유를 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B그룹의 위험, 소위 그 빈도는 낮지만, 그러니까 빈도는 낮지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하는 소위 그 이런 위험들이 소위 그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험은 이런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기법 중에서도 위험을 전가하는, 트랜스퍼하는, 결국 이제 보험자한테 전가하는 이런 기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걸로 봐서는 보험은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하나의 툴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 빈도는 낮지만 그 발생할 경우 손해가 심한 이런 위험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은 그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위험을 전가하고 결합하고 풀링이라고 이제 보험 용어로는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위험 단위를 다수의 위험 단위를 하나의 집단으로 결합을 해서 집단 전체의 어떤 손실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결국 손해를 집단 전체에 그 균등하게 분산할 수 있는 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손해 발생 개연률을 알게 됨으로써 그 보험 계약자가 위험을 전가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은 여러 가지 경제, 경영, 역사, 수리, 통제, 사회학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보험이 어떤 거라는 이리적인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저명한 말콤 클라크라는 학자도 보험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내려진 적도 없고 내리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손해를 결합하고 그다음에 집단 전체가 그 손해를 분담하는 그런 제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 다시 나오지만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지, 그리고 보험의 그 기본적인 전제가 되고 있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것은 손해는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랜덤, 무작위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전제로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의 본질적인 요소는 위험 증가다. 결국은 어떤 순수 위험, 아까 말씀드린 순수 위험을 피보험자로부터 재정 능력이 보다 견실한 보험자한테 이전하는 것,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보험은 그런 손해보험을 얘기합니다. 저희가 보험 얘기를 할 때 뭐 인보험 있고 그리고 물보험이라고 얘기하는데 크게 보면 인보험과 물보험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소위 그 물보험에 해당되는 그 보험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제 실손보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실제 손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실손이라고 해요. 그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이런 그 상해보험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 뭐 어떤 정액보험이라고 얘기하죠. 정액보험. 예를 들어서 암 진단을 받는다 하면은 그 약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을 하죠. 이건 실손보험입니다. 근데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그 화재가 발생하면 손해를 실제 손해만 보상해줘. 물론 요즘 뭐 의료 실비보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정해진 금액보다는 실비를 지급하고 거기서 이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그런 이제 금액들을 보상하는데요. 이 손해보험의 가장 큰 특징이 실손보험이라는 거예요. 실손을 보상하는 보험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같은 것은 제가 보험을 여러 개를 가입을 해도 그 각각의 보험 계약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생명보험을 뭐 많이 가입을 하고 해서 또 어떤 사고를 치는 경우도 가끔 이제 뉴스에 제가 볼 수 있는데, 손해보험은 예를 들어 화재보험을 제가 다섯 개를 가입을 하더라도 다섯 군데에서 다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손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이, 다섯 개 보험사들이 실제 손해를 어떤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분담을 해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제가 보험 계약을 다섯 개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보상받는 것은 실제 손해만 보상받는다. 그래서 일단 실손보상의 개념은 피보험자를 손해 발생 이전에 어떤 파이낸셜 상태, 재무상태로 근사하게 복원시킨다는 의미로가 실손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계약의 기본 원리를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보험계약은 일반적으로 그 사행계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행계약. 일종의 도박을 가장 대표적인 사행계약의 예로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사행계약이라는 것은 그 교재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보험자가 실제로 보험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가 우발적인 사고, 보험사고 발생이라는 우발적인 사정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계약을 이제 사행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그 보험 계약자의 정직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최대 선의의 계약성이 특히 강조되는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다시 나오지만은 실손 보상의 원칙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손해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는 것이죠. 즉 만일에 제가 화재보험 계약을 해서 다섯 군데로부터 보상을 동일한 보상을 받는다면 피보험자는 이익을 얻게 되죠. 보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손 보상의 원칙은 결국 이득 금지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 그 실손 보상의 원칙은 그 피보험자가 보험 사고가 난 다음에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금지한다는 목적, 그리고 어떤 보험 사고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보험 이익이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피보험 이익이라는 것은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익을 피보험 이익, insurable interest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피보험 이익은 경제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가치를 가져야 되고, 뭐 적법성이 또 갖추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여기 지금 확정인데 화정이라고 했는데요. 확정될 수 있어야 되는 확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제 피보험 이익 원칙에 적용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위의 원칙이라는 것은, 대위라는 것은 한자로 친다면은 이 대위의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 또는 제3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권리를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대위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에 이 대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예를 들면 제3자가 손해를 일으킬 경우가 있습니다. 제3자가. 예를 들면 건물이 있다면 제3자가 화재를 방화를 할 수도 있죠. 제3자가. 본인이 방화를 하면 이제 그건 고의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되지만, 그럼 그 제3자로부터 소위 그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피보험자가. 보험자가 보험 보상을 해준다면 그런 구상권 자체도 보험자한테로 보험자가 취득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 보상도 받고 제3자한테는 또 따로 청구를 하고 구상권 행사를 해서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럼 결국 이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소위 그 실손 보상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 안분, 손해 분담의 원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 보험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니까 보험 계약이 두 개 이상 있다. 그런 두 개 이상이 있을 경우에 보험자들, 그 두 개 보험 계약의 보험자들이 손해를 분담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래서 보험, 화재보험을 예를 들어 다섯 개를 가입을 하더라도 실제 손해를 이 다섯 개 보험 계약의 보험사들이 분담을 하고 실손만을 보상하기 때문에 결국 이 원칙도 실손 보상의 원칙에서 파생된 원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은 이런 원칙들이 보험 증권의 그 보험 조건이라든지 terms and conditions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원칙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왜 이런 조항들이 보험증권에 나타나는지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